다 익었어요. 꼬맙시다. 꼬맙다. 소금을 조금 넣고서 데칠 거야. 두릅 오래 데칠 거 없어. 이따 후라이팬에다가 부칠 거라서. 뚜껑 닫지 말고서 이렇게 찬물에다 얼른 이렇게 뭐야 새파랗지. 두릅을 엄마가 다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데쳤잖아요. 두릅은 다듬지 말고 데쳐야 돼. 만약에 이걸 생으로 이렇게 잘라서 다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이 많이 나오거든. 진이 사람 몸에 좋은 건데 아깝지. 그래서 이렇게 삶아가지고서 다듬지 말고 삶아가지고 하면 진도 안 나오고 오롯이 그 몸에 좋은 진을 다 먹을 수 있지? 그렇겠지? 그게 몸에 좋은 것 같아. 그치, 몸에 좋은 거지. 진액이. 고기에다가 약간의 그 밑간을 해. 이 고운 엄마가 볶은 소금인데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어차피 겨자 소스에다 이따 찍을 거라서. 후추하고 간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지? 네? 간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너무 간이 안 돼 있으면 좀 그렇잖아. 이거 돌돌 막 두릅을 엄마가 이게 아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꼭 짰어. 아이고 하도 얇아가지고 이게 도로로 많은 거야 이게. 베이컨처럼 얇아. 에이 아까 엄마 베이컨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두꺼우면 이게 안 되겠지, 그지? 얇아야지. 이따 이제 저기 붙일 때 보면 알겠지만 불을 강하게 넣으면 안 돼. 이런 것도 좀 젊은 사람들 같으면 잘할 텐데. 뭘 잘해요? 더듬더듬 해가지고 당체. 더듬 뭐 더듬이야?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고 마른 면이 저기 밑으로 가래. 네, 그러면 붙으지. 이건 더 풀을 약화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부치는 거라서 두릅을 너무 많이 삶을 필요는 없겠지. 살짝만 데쳐가지고. 살짝 데쳐갔지만. 다 익었어. 얇은 삼겹살이라서 한번 이렇게 찍어서 그런다.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네. 다 익었어요. 꼬맙시다.
겨자 소스. 겨자 소스. 찍어 먹으려고 돌. 간장에 돌이. 식초가 돌. 조금 더. 돌. 그다음에 설탕이 하나. 설탕이 하나. 겨자가 하나. 연겨자. 됐지? 넣기 전에 개야 이게 잘 되진 않대. 한꺼번에 넣고 되니까 잘 안 되지. 어차피 섞는 거는 각자 섞으시는 거니까. 비율만 일러드리면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개 쪽에 설탕에다 이렇게 먼저 개만 잘 개져 이게. 겨자가 잘 풀어져. 그런 다음에 간장 조금 넣고 개고서 비율 맞춰서 간장하고 식초하고 나중에 개 다 풀어진 다음에 넣으면 좋지. 이게 다 한꺼번에 넣고 보면 잘 안 개져.